아, 오늘은 이제 선거, 그 6월 1일 선거, 지방선거 날인데, 오늘 지방선거 개표 사무원 요거 알바를 신청해서 인천 남동구 지역에 남동 체육관인가? 거기 개표 사무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또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우리 누나랑 같이 가가지고, 아직 뭐 일당이 얼마인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몇 시까지 하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번 가서 열심히 개표 사무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가 진짜 굉장히 많네. 보통 근데 이런 거좀 젊은 사람들도 하나? 아니, 젊은 사람들, 다 앞에 젊은 사람들인데. 여기서 나갈 때 나중에 주차 요금 받으면은 진짜 민원 내야겠지. 주차장 사리는 있나, 근데? 뭐? 없는데? 자리 없는 것 같은데? 저기 끝에. 자리가 있네. 없다. 빈 자리가 아, 한개 비었는데. 저기 또 있다, 빈자리. 아, 저 있네. 끝에. 타면 또 바로. 그러니까 이게 지각이 뭐. 여섯 사람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6시 반까지인데 아슬아슬하게 와서 27분 아니야? 맞다. 문서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내 이름을. 여기서 내가 어딘지를 찾아야 해. 네, 나름 손으로 푹 분류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계가 장난 아니다. 기계 많은 사람. 이제 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야, 지금 몇 시고 근데? 4시. 진짜 4시가. 새벽 4시, 진짜 4시에 끝났네. 진짜 4시에 끝났네. 한 시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거지. 6시 반에 와가지고 안내 설명 한참 듣다가 거의 9시 다 돼서 시작해서 2시 반쯤까지 하다가 4시까지 가만히 앉아있다가 지금 가는 거네. 얼마 주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드디어 끝이 났다. 집에 가자. 집에 가려고 새벽 4시에 여기가 이렇게 붐비다니. 이제 새벽 3시 56분. 그거 뭐지? 계양 뭐 하고 싶었다.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는 거 엄청 싫어한단 말이야. 나는 해보니까 계한부만 아니면 좋겠던데. 딱 당직 서는 느낌에. 옛날에는 사람이 다 세가지고 그걸로 개수를 셌을 거야.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는 진짜 그래서 막 개표 다 되는 게 그다음 아침 막 7시, 8시 완료되고 이랬다, 아이가. 오늘 보니까 아까 안내하는 거 보니까 지금 개표 사무원이 천몇 명이라 천 명쯤 되더라, 아이가.
그럼 전국으로 치면은 지금 몇만 명이 지금 이 하고 있겠네.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인천 지금 남동구만 1,000명이니까 몇십만 명 됐어. 그 몇십만 명이 될 거 아이가 최소. 야, 그러면은 이거 선거 한번 하는데 세금이 진짜 몇천억이 드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네. 몇천억이 드네 이거. 그래도 나는 할만했다. 이게 계엄부에 있었으면 난 좀 힘들었을 것 같고. 자, 이제 집에 왔는데 지금 시간이 4시 한 45분. 이렇게 해가 뜨고 있습니다. 해가 좀 1당으로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할만하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